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VR 360도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별다른 게 없이 그저 이제 능곡의 바뀐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올렸습니다. 이곳은 이제 능곡 시내죠. 지금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어요.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그 중에 이제 아직 오래된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스라고 있거든요. 여기 허스 빌딩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. 아주 초창기에 있던 건물이고 그 허스회관이라고 했고 예전에 예식장도 있었고 또 5층에는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허스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 이제 롯데 캐슬 그 아파트가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전방 쪽에 보시면은 그 저 신호등 지나면 좌측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예전에 PC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저 건물도 그렇다면은 20년이 넘은 건물이죠. 제가 영업용 지게차 하기 전에 했던 그 건물이거든요. PC방을 했었는데 그때 그 건물이에요. 지금 마포갈비 있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능곡이라는 것도 이제 매일 지나다니면은 이게 바뀌는 것을 잘 모르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난 영상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 많이 바뀐 걸 느끼게 되죠. 이게 주행 중에 오늘은 이제 360도 카메라를 그대로 그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보시면 되죠. 그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스마트폰을 돌려가면서 보셔도 되고 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좌우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보시면 됩니다. 물론 360도 영상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보는 게 가장 보기 좋죠.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돌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360도 영상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360도 영상 VR 영상을 올려봤지만 크게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닿질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저 역시 아직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. 그러나 이제 한 번쯤은 제가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360도 영상을 빼먹을 수가 없죠. 한 번씩 지게차 작업할 때도 올리고 또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은 참 재미나요. 이 생활상이죠. 이게 이제 이 영상이 10년 후에는 또 이곳이 많이 바뀌어 있을 테고 또 지나가 다니는 차량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는 이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이제 영업용 지게차를 한 지가 지금 벌써 제가 최초로 그 지게차 자격증을 딴 것이 2002년이니까 20년이 되었군요, 벌써. 제가 딱 40대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물론 이제 영업용 지게차가 굉장히 초보자가 진입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이죠. 영업용은 시작하자마자 정말 프로답게 실수 안 하고 잘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자격증 따고 그 자격증을 이제 면허증으로 해서 영업용을 시작해 보지만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이 옆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죠. 이 지게차라는 이 장비가 내 몸에 그냥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착 맞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.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. 뭐 1년만 해도 그걸 터득하시는 분들 물론 있어요.
그러나 역시 지게차라는 것은 경력을 무시할 순 없어요. 그러나 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지게차라는 그 작업,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 눈 감고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.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.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게차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위험이 보이질 않습니다. 이게 왜 넘어가고 왜 자빠지고 짐이 자빠지고 떨어지고 이러는 게 왜 그런지 몰라요. 그냥 하게 되죠. 그냥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런 걸 겪게 되면서 점점 무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걸 특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그 쉽게 봤던 작업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. 그만큼 이 영업용 지게차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. 그러나 이제 열심히 사고 안 내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뿌듯합니다. 뿌듯한 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보자나 경력자나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.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. 나의 의도와는 틀리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영업용 지게차가 어렵다는 거죠. 지금 제가 동영상을 수백 개를 올렸는데 이거 올려서 제 영상만 다 보시더라도 빠짐없이 보신 분들은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영업용 지게차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분들 작업하는 것조차 보기 힘들었어요. 그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가 생김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배우시라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작업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는 또 나에 맞는 그런 작업 방법을 터득하시라는 거죠.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길게 한번 영업용 지게차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